한 시간 초대석인데 이거 네. 약간 그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 우리가 이제 몇 번 못 떠들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입이 근질근질하신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 목소리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메노포즈의 조혜련, 신봉서, 문희경, 이하연님 어서 오세요. 신봉서입니다. 자 미모순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봉선입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아, 왜 이래? 이하연만 가만히 있잖아. 치열하다, 치열해. 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하연입니다. 가진 자의 여유다. 가진 자의 여유야. 예, 예. 문희경 언니는 왜 이렇게 빨리 인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내가 미모 아니야? 어, 세상에. 문희경 씨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쁘긴 예뻐. 네. 예. 야. 저는 조혜련이에요. 바나나나라 조혜련이에요. 오늘은 메노포즈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나저나 저 신봉성 씨는 스페셜 컬투쇼 DJ를 꽤 오래 하셨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너무 날씬해졌어. 아, 예뻐지고 다른 예뻐졌어. 사람이 왔어. 다른 사람이. 스페셜 DJ 할 때 최고치. 네. 아 그때가요? 아 그때가 최고치였어. 최고치였어. 아 그때 아~ 살짝 네. 굴러다니실 때요. 네 굴러다녔어요. 그래서 네. 열심히 뺐습니다. 너무 네. 반갑습니다. 신봉서 씨입니다. 예. 세상에 이 에너지 오랜만이야. 너무 좋다. 자, 시작부터 너무너무 긴장이 돼요. 윤정호 네. 씨, 뭐 네 분 다 미모가 물올랐네요. 다 예뻐요.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후보들 같아요. 윤정호 씨가 청룡영화제는 안 보신 모양이에요. 저는 공룡영화제죠. 공룡영화제. 공룡을 했기 때문에. 예, 예. 네, 조현주님께서 뭐야 뭐야 언니들 오늘 완전 보라각이네. 보라 보세요. 네. 보라 키세요. 보라 키세요. 야 이거 뭐예요? 아 이거는 읽지 말아요. 아이유다? 야 이유미님 아이유다. 아이유다. 신봉선 얘기하는 거. 맨 왼쪽 아이유 씨인가요? 최종임 씨 올렸네요. 이러면 나만 혼나. 그만해요. 와. 예뻐져서 진짜 신봉선. 그러니까. 정말. 아니 그 이제 네 분이 오신 이유가 있거든요. 네. 예예. 예. 그거 일하세요 이제. 예, 일할까요? 예, 일하시면. 큰 언니 일하셔야죠. 예. 마이크 공장처럼 켜요. 멘트 네. 뽑아봐요. 예, 자 문희경 갑시다. 왜 왔어요? 아니 저기. 뮤지컬 메노포즈를 홍보하러 왔는데요. 네. 메노포즈가 어떤 내용이냐면 여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갱년기. 갱년기는 정말 피해갈 수 없는데 백화점 셀콘에서 갱년기에서 네 분이 만나면서 우정도 나누면서 각자의 사연을 얘기하면서 친해지는 과정을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어낸 그 뮤지컬인데 정말 여성이라면 꼭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여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남성이라면 또 같이 동반으로 구경하셔야 됩니다. 같이 온 분들 같이 그 남편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합시다. 옆다 보니까 살짝 갱년기들이 계셔. 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네. 우리 초대권 쏩시다. 오, 네. 초대권을요? 초대권. 초대권. 임의대로. 본인이 갱년기라고 하는 사람 손들어 한번 들어봐요. 남자분도 갱년기 있어요. 손 들 수 있어요. 남자도 있어요. 남자분도 있어요. 저기 딱 봐도 20대 같은데 왜 손을 들어요? 우리 남편까지. 알았어. 자 체크해 놔요. 근데 사실 이게 갱년기 여성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아니고. 앞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 내 엄마와 혹은 또 나의 아내가 겪을 일이기 때문에 맞아. 우리 모두가 네. 봐야 되는 가족극입니다. 그렇죠. 진짜 가족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뮤지컬이에요. 가족 뮤지컬. 너무 너무 좋아하세요. 자식들도 와서 봐야 돼. 봐야 돼. 엄마가 15, 왜 15세 이상이면 돼. 애기는 안 돼. 애기는. 애기는 안 돼. 15세 이상만. 애기는 사춘기를 네. 알아야 돼요. 왜냐면 가끔씩 엄마가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덥다 그러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난 이해할 수가 없잖아. 엄마 왜 계속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근데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추웠던 네. 집이 힘드셔서 그래요. 아 그래요? 이거 엄마 너무 불가에 계시잖아 지금. 아 그만두라고 해야 되겠구나. 대구에 계시잖아요. 예, 우리가 예. 지방 공연 가면 그때 초대할게요. 너무 좋네요.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와. 그러면 공연하고 이제 추어탕 먹으러 가면 되겠네? 그럼 그럼. 너무 가야지. 좋네요. 네, 너무 맛있다고 무조건입니다. 784님이 이하연님은 왜 소개를 안 해줘요 하셨네. 했는데? 살짝 주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들 저는 좀 기에 눌려가지고 지금 막 다다다다다다 막 앞으로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연습할 때 이 사람이 기가 제일 세요. 제일 세고 세상 부산스러운 여자예요. 너무 우아하신데 지금. 아니 저 진짜로 오늘
아, 난 가봤자 분명히 열 마디도 안 하고 와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희경원이지, 혜련이지, 우리 봉선이지. 그래서 저는 뭐 가만히 있다가 노래하고 오면 되겠다. 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마이크 내려주세요. 열 마디 했어. 열 마디 했어. 두 마디 정도 했으니까 충분해. 네. 그러면 메노포즈라는 단어의 제목의 뜻이 뭐, 뭔지 아, 그걸 아연씨께 좀 워낙 영어를 또 잘하시고 하시니까. 이게 네, 갱년기, 폐경기라는 뜻. 아, 더 이상 뜻이. 생리 안 하는. 네. 아, 저 생방인데 말을 좀 조리 있게 좀 잘. 뭐, 정확한 거죠. 아, 너무 확 오는 얘기였어요. 메노포즈 오리지널 발음을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죠? 메노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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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즈 되는 거지. 아, 파즈. 우리 있잖아요. 그 왜 녹음기에 파즈 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거 똑같은 거야? 그거 메노포즈예요. 메노포즈. 메노포즈. 근데 요즘에는 폐경이라고 안 하고 완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아, 완경. 네. 그 대본 아닌가요? 대사? 대본이긴 한데 대사야, 올바른 대사. 표현이라고 해서 완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목시왕이면. 이 틈을 타서 대사 외우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제 대사 아니에요. 저기 한 분 얘기할 때 좀 기다려주세요. 조혜련 씨 죄송한데요. 네. 딴 사람 얘기할 때 맞장구 치지 마세요. 이게 아, 내가 근데 내가 좋아. 스페셜 MC를 많이 했거든. 어, 그리고 이게 약간 개그우먼들의 약간 좀 병이에요. 추임새 추임새. 네, 누가 말하면 맞아 꺼져. 맞아. 어. 이런 그리고 될 것 같고. 잠깐, 잠깐. 스톱. 포즈를 못 참아. 파우즈. 잠깐만. 이유민 씨가 와 진짜 소리가 꽉 차네요. 잠깐이라도 소리가 비워지질 않아요. 자 이제는 한 분이 좀 얘기하겠습니다. 네. 요거 네 분이 맡은 역할을 한 분 한 분. 예, 신봉선 씨부터. 네, 저 메노포즈에서 IH라는 IH. 역할이에요. 이 역할은요, 전업주부. 전업주부. 예, 라는 뜻이고요. 예, 조혜련 씨랑 같은 역할입니다. 아, 더블 캐스팅. 예, 예,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저는 전문직 여성의 거 파워 워먼 해가지고 딸아이를 하나 키우면서 여성 CEO 대표예요. 오. 네, 네. PW. PW. 네. 저는 너무 잘 어울린다. 한물간 연예인 SS. 그게 SS. 스타 해가지고 SS더라고요. 오. 지금 한 역할이 안 온 거예요 지금. 그쵸? 아, 네 명. EM 역할이에요. 웰빙 주부 역할이 안 오신 거예요. 아, 두 분은 이제 더블이니까. 더블 캐스팅이니까. 아, 예. 유보영 씨하고 문채원 씨, 그 뮤지컬 배우가 아~ 문채원 씨. 너무 유명하신 이제. 분들인데. 네네. 네네. 아니 뭐 같이 이렇게 연기를 하죠. 원래 조혜련 씨는 이 뮤지컬 하셨었잖아요. 문희경 씨도 같이. 같이 네. 6년 전에 같이 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전에는 이영자 씨도 했었고 전숙 씨랑 맞아, 맞아. 예, 전수경 씨도 했었고 되게 이게 전통 있는 그런 뮤지컬인데요. 네. 사실은 뉴욕에서도 지금도 공연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뉴욕에서도요? 예. 진짜 많은 그 여성들의 어떠한 애환 그다음에 이렇게 좀 답답함을 위로해 주는 그런 뮤지컬이에요. 아, 꼭 봐야 되겠네. 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아내분도 저희 아내분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예, 예, 예. 갱년기 왔나요? 그러면은 준비해야 될 나이. 사실 선배님 입장에서는 혜련 선배님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봉선 언니 것도 봐야 될 것 네, 같고 지금 얘기해 이런 주세요. 약간 좀 선택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더블 캐스팅이에요, 또 트리플 캐스팅이에요. 트리플이에요. 나 그분 걸 보러 가겠습니다. 아, 안 돼. 아니, 근데 저희 뮤지컬이요 어떤 페어를 봐도 정말 그 다양하고 재미가 틀리기 때문에 누구를 봐도 상관없어요. 예. 야. 자신 있어요. 저는 그분 걸 보고 네. 작품을 안 본 것도 아니고 두 분은 나 미안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네. 아직 그분도 이미 뭐 여기에서는 뼈대가 굵으신 분이 아, 누구예요? 그 김현숙님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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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 배우입니다. 아, 그분이 훨씬 재밌겠네요. 예. 그럼 네, 저도 그분 거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경아,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아, 저는 후배죠. 네, 네. 그래, 너는 안 돼. 네, 네 저는 두 분 다 가겠습니다. 네. 네 분의 이제 라이브를 그럼 네. 넘버를 들어볼 텐데 오늘 네. 한 두 곡 정도를 해주실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 너무 좋다. 어떤 넘버인지 첫 번째 불러준 노래는 어떤 겁니까? 네. 어떤 상황에 나오는 노래? 정말 아니 이게 갱년기가 아니라도요. 사람이 건망증이 갈수록 심해져요. 아, 있어요, 맞아요. 건망증. 저도 그래요. 네. 깜빡깜빡해요. 예, 네, 핸드폰을 뭐 집에 놓고 오는 건 다반사고 한번 외출하려면 집에 한 서너 번 들락날락해요. 핸드폰 놓고 오고 지갑 놓고 오고 뭐 리모컨 들고 나오고 늘 까먹고 이렇기 때문에 이 건망증을 굉장히 리얼하게 그 묘사한 노래인데 뻥쟁이. 뻥쟁이. 아, 뻥쟁이. 뻥쟁이. 우리가 하는데요. 저 우리 그 신봉선 씨하고 저하고 역할이 겹쳐서 네네. 나누어서 노래를 하도록.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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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대됩니다. 무대로 모십니다. 네. 뻥쟁이. 아니 또 워낙에 네 분이 다 잘하시는 네, 분들이라 실력파들이다 보니까 예. 기세가 좋아요 예. 그냥 예. 근데 너무 이렇게 오디오 꽉 차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예. 예. 좀 쉬어도 돼 네. 이게 공연보다 더 떨려요 그래 바로 앞에 있으니까 왜 이렇게 가까이서 와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뻥쟁이 어? 그냥 아는 척 뻥쳐야지 뻔한 대단한 뻥쟁이
겉으론 멀쩡한 척해 텅 빈 머리 열받아 터져도 아무도 몰래 한숨만 대단한 뻥쟁이 콩망증 속에 파묻혀 아는 얼굴 이름 까먹고 아는 척 웃어진다네 어우 반가워요 안개 속을 헤매는 느낌 머릿속이 텅 비어간다 대단한 건망증 환자 내 기억력이 삼촌 핸드폰이 냉장고 속에 또 굳은 세탁기 속에 폐경이 나를 괴롭히네 대단한 뻥쟁이 후후후 겉으로 멀쩡한 척해 후후후 네 이름 몰라도 웃을게 친한 척 껴안아줄게 난 대단한 건망증 환자 건망증은 세계 최고 냉장고에 핸드폰 빗소리 또 구두는 세탁기 속에 겉으로 그지 눈물 나 또 눈물 난다 민경이 또 눈물 나 민경이 아유 민경이 얘기하는 거 같구나 민경아 근데 이 가사를 들어보면 여러분 네. 진짜 우리 얘기 아니에요? 했던 말도 하고 핸드폰은 냉장고 나 속에 민경아 민경 야 내가 민경아 왜 눈물이 핸드폰을 나. 냉장고에 넣었구나 너무 감동받았나봐 야 그만으로 우리 어떡해. 우리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시간 얘기야. 없어 우리 얘기고 엄마 얘기고 그지 아, 근데 저는 짠해. 민경이를 민경 씨를 스물 하나에 스물 둘에 만났거든요. 어떡해. 민경 씨 목소리 왜 울어? 야, 다들 갱년기야 왜 이래? 민경이가 봉선아 왜 이러냐 뭐야, 민경아? 근데... 이거 다큐멘터리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아, 근데 민경이가 우는데 아 이제 정말 알겠어. 어릴 때 만났다가 이제 우리가 갱년기를 맞이할 나이가 됐구나라고 그게 아니라 김승혜도 결혼하고 다 하는데 너네 둘이 결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것도 있어 그것도 그냥 터져 나온 거 아니야 지금? 아, 오나미도 결혼하고 아니, 김혜선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왜냐면 같이 살아온 길을 알잖아요 맞아요 이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다 봤잖아요 우리 우차싸 하면서 우리 봉선이 민경이 뭐 다 봤는데 네 이렇게 당당하게 노래하고 그러니까. 무대에 서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니까 막 눈물 나는 네, 거야. 그러니까 노래 가사도 뭔가 되게 따뜻하고 뭔가 현실적인 게 있었지만 그냥 이렇게 선배님들이 앞에서 부르시니까 제가 너무 감동. 이 자식 배고프구나.
저기 이하연 씨 문자 좀 읽어주세요. 예, 예. 여기 지금 눈물이 터져갖고요. 예. 뭐가 문자예요? 예. 아하. 예, 예. 그냥 하나씩 읽어주시면 돼요. 이름 읽고 예. 이렇게 문자 읽고 이렇게. 이게 문자야. 27123님 이것도 읽어보지 봐봐. 성가대 특송인가요? 은혜 충만하네요. 예, 예. 아니 왜냐하면 이게 화음이 네 명이 같이 가는데요. 네. 이제 메인이 이렇게 우리 저 문희경 씨가 쫙 하면 받쳐주고 또 이렇게 또 전업주부가 또 하고 맞아요. 받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 명이 지금 안 왔잖아. 그래서 화음이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오늘 되지는 않는. 아유 좋았어요 오늘. 좋았어요. 혜진아님이 화음이 네. 불안한 듯 화음이 되는 듯 듣기 좋다가도 불안한데 또 듣기는 좋네요. 정답이다 이거. 뭐지? 근데 저희 노래가 네. 사실 좀 익숙한 곡이 많을 거예요. 70년대, 80년대 팝송으로. 아, 그렇지. 24곡이에요. 24곡이라 사실 노래도 굉장히 많고 네. 안무도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뮤지컬 입문작으로 보시기에 너무 좋다. 좋으시고. 네, 약간 주크박스 느낌. 네, 그리고 네. 어머님들이 오시면 저 얼마 전에 어머님 중에 네. 한 분이 너무 행복하셔서 우시는 분을 봤어요. 맞아. 그럴 수 있죠. 행복하면 네, 눈물이 나니까. 아 진짜 아 우리가 되게 멋진 지금 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부심을 맞아요.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아. 이 와중에 남성 출연자는 안 나오나요? 4347님이 예 없답니다. 남성 출연자 아. 같은 느낌이 나는 연기자는 있어요. 조혜련 씨요. 아. 아니 공연 밤 공연하면 인중이 꺼뭇꺼뭇해져서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남성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예, 네. 예. 그런 입장이에요. 예예. 예. 예, 4503님 라이브 맞죠? 사운드면 음정이 코러스까지 이렇게 꽉 찬 라디오 라이브는 처음이에요. 따봉입니다. 음악이 너무 신난다. 문인경 씨가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 아, 이분이요 강변가요제 대상 출.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얘기 좀 해봐요 여봐요. 아니 원래 저는 꿈이 가수였는데 가수를 포기하고 뮤지컬 배우를 했어요. 맞아요 여기 컬투쇼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네네 뮤지컬 예. 배우 하다가 이렇게 또 배우로 전향하게 됐는데. 사실은 저기 뮤지컬 배우는 저의 연기할 수 있었던 고향이죠. 고향. 오랜만에 또 메노포즈 같이 해서 너무 좋고. 아 진짜 또, 빨리 현장에 가고 싶네요. 네네 꼭 네. 구경 오세요. 예. 아 저 몇 마디 안 했는데 이 노래는 이 음악 뭐야? 이 음악은 좀 그만 닥치라. 전원일기. 아니 이 음악 전원일기냐고. 계속. 네. 저희는 2부로 이어집니다. 네. 자, 뒷사실 걸트쇼 네. 특별 초대석 뮤지컬 메노포즈의 조혜련, 신봉선, 문희경, 이하연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아이고, 아니 그 3548님이 아까 민경 씨랑 봉서 씨랑 막 눈물을 좀 흘리는 거 보고 네네. 우리 집에 고모들 세 분 오셨을 때도요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끝나요. 모이면 막 아 그러면서 웃다가도 막 눈물 흘리고 울다가 맞아, 맞아요. 아유 참. 근데 이제 연습할 때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왜요? 저희 한 두 달 정도 연습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막내예요. 너무 낯설어요. 어디 가서 신봉선이 그래. 막내지? 너무 낯설어요. 네. 제가 막내고 네. 언니들이 일단 나이가 많으시고 그런데 제가 제일 왕언니예요. 근데 사실 이런 건 있었어요. 이게 약간 더운데 여름으로 넘어갈 때쯤에 연습을 해가지고 더운데 서로 덥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혹시 갱년기인가? 그 얘기 나올까봐. 조심스러워. 나만 더운 건가? 이런 것도 있고 제가 갱년기 바로 오지 않았어요? 하면서? 아 약간 사실 미리 공부는 되는 것 같고 약간 경계전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모두가 이제 한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 감기를 한꺼번에 다 알았어요. 가족이야 가족. 근데 맞아. 이번에 감기가 너무 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세게. 처음으로 한 2주 동안 아팠거든요. 한 번 다 싹 돌아야 끝나잖아요. 네, 근데 제가 2주 처음으로 이렇게 장시간 아파봤는데 언니들이 저보고 봉선이 이제 떨어졌어. 그러니까 에이, 언니 2주 아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젊어 회복도 빠르다. 저는 한 달 걸렸거든요. 2주. 와. 네, 근데 언니들이 너무너무 다들 좋으시고 또 아무래도 이제 같은 중년들이잖아요. 합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분위기가 연습 때 원래 뮤지컬은 연습이 다거든요. 연습하면서 탁 그 정이 들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너무 시끌벅적하고 막 수다도 막 장난 너무 많고 그 심지어 산타클로스 우리 이하연 언니 왜? 홈쇼핑 하고 오시면 네. 선물 꾸러미를 잔뜩 가지고 오세요. 그럼 우리 모두가 아니 어느 날은 자기 집 정리하는데. 남은 옷들 있잖아. 청바지하고 다 그래서 나눔을 또 실천하고 나눔이에요? 그렇다고 여기다 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데 하얀 바지가 나한테 딱 맞더라고. 하나 건졌잖아. 누나 이번에 활동할 때 예.
청바지. 그 입었던 것 중에 하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구만. 무대 의상으로 하기엔 너무 무난해요. 아, 그래? 네. 봉선이는 먹을 걸 그렇게 싸고 와요. 맞아, 잘해, 요리 잘해요. 수박 막 그, 맞아. 예. 그리고 간식을 싸갖고 오고. 그리고 본인은 샐러드 먹어. 아니, 그게 아니라 맞아. 연습을 하다 보면 과일이 사실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건 제가 이렇게 좀 그렇지. 네,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같이 하는 저기 가수 서지효씨인데 지방 행사 갔다 오면 떡을 사고 와요. 야, 한국에 먹을 거는 다 가져오잖아. 네. 와. 아들 희경 언니는 너무... 김치를 돌리셨어요. 김치. 아, 김치까지요. 네. 어, 야,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소. 거기 놀러 가도 돼요, 그럼. 아유, 와도 돼. 네, 먹으러 가도 돼요. 서지효 씨가 네. 이번에 첫 뮤지컬이거든요. 오늘 네네. 못 나왔는데 네. 너무 잘하지 않아요? 잘해요. 와, 진짜. 언니가 지방 공연을 엄청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연습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할애를 못 하셨는데 네.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셔서 진짜 눈물 연습한 것 같아. 우리 안 볼 때 우셨던 것 같아. 너무 아, 열심히 우셨대. 네. 아 진짜 울었대. 네. 지금 이 목소리가 이하연 씨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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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습니다 지금. 네,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조윤환님께서 이하연님 롯땡 그 홈쇼핑에서 많이 봤어요라고. 네. 홈쇼핑 얘기했는데 그. 네, 홈쇼핑이 영 아니십니까? 아, 네. 아니 저도 저지만. 제가 가끔 집에서 이렇게 TV 홈쇼핑을 저는 제가 텔레비전 홈쇼핑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TV 홈쇼핑을 자주 보는데 보고 있어 해령 언니가 언니가 그리고 또 저녁에 공연해요. 네. 서로 위로해요. 네. 언니 오늘 진짜 힘들었겠더라. 네. 아침에 홈쇼핑 낮에 물건 팔고 네. 저녁에 노래 팔고 진짜 사실 웬만한 소보다 일 많이 하시는 거 그렇지. 네, 근데 진짜로 해령 선배님 저희 축구할 때도 네. 경기가 있어도 네. 홈쇼핑 하고 와서 축구하시고 예, 예. 예. 뭐 양치하듯이 홈쇼핑을 하시나 봐. 하루 세 번 한번 해야 돼요. 예, 예. 죄송해요. 근데 진짜 그거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물론 라디오들도 계속 말씀하시니까 힘드시겠죠. 네. 근데 라디오는 우리처럼 뭔가를 사람들을 설득해서 막 이렇게 아니라 그렇지. 아, 안녕하세요 김태진 씨 그렇죠. 오늘 어떠셨어요? 네. 김태진 씨 잘 지내세요? 네. 이렇게 편안한 그렇지. 음성을 쓰는데 그 시간에 팔아야 돼요. 이거를 놓치면은 마치 그렇죠. 이게 엄청 손해나는 것처럼 벌써 또 홈쇼핑 어떻게 할 거야? 나오셨다. 끝낼 거야? 나오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만하세요. 예. 예. 아니 근데 언니들이 정말로 일도 너무 멋지게 하시고 가정도 너무 잘 꾸려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실 멋진 중년을 더 대비하는 문희경 씨. 네. 멋있다. 문희경 씨한테 궁금한 건 자기의 네. 사생활을 얘기를 안 해. 배우는 원래 신비해. 너무 신비해요. 그래서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기를 안 해요. 알았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일 신비로운 언니야. 남편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네. 아닌가? 남편과 자식. 남편 네, 거기까지 하세요. 해시태그. 남편한테 욕한 건 아니죠 지금. 남편과 자식. 네. 예. 아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8월 25일. 8월 25일까지. 한전 아트센터에서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어 그럼 뭐 더 세일할 거 없으세요? 예? 홍보를 더 하세요. 아 표 팔아 아 팔으라고 지금. 두 분이 이하연 씨하고 네. 그 조혜련 씨랑 둘이 좀 한번 음악 조금만 깔아주시겠어요? 예. 네. 산타 마리아. 진짜 미치겠다. 다들 어떻게 갱년기 겪고 계시는 거예요? 뭐 기억력이 잘 안 나세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남편한테 할 얘기가 없어. 아 진짜 갱년기 때는 이 공연을 봐야 되잖아요.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이 공연 보면은 그냥 갱년기가 마치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지금 갱년기 계속 겪으실래요? 아니면 확 풀어버릴래? 잠깐만 우리 조혜련 씨 오늘 티켓 완 구성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할인됩니다. 할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요 여기 초대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무료로 초대권 뿌립니다. 무료 초대권 있습니다. 야 진짜 홈쇼핑 보는 것 같아요. 와. 야. 이하연 씨가 눈빛이 달라지네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가만히 조용히 계시던 분이 아 본, 뭐라도 해라 해야겠다는 본 중 가장 들어서.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어. 아 이연이가 거기서 에너지 쓰는구나. 자 그러면 다시 뮤지컬 얘기로 돌아가서 네. 우리 메노포즈의 그 넘버를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어떤 곡 들을까요, 민경 씨? 제가 사실은 살이 빠져서 걱정인데 근데 저도 살이 빠져도 찌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나잇살. 그거는 노래 아니 노래에 담겨 있으니까 아~ 노래를 들으셔야 돼요. 이 노래는 살 얘기입니까? 네, 살 얘기죠. 살 얘기. 또 눈물 나겠네요, 저는. 민경, 살 얘기. 또 전 눈물 흘리겠네요. 예. 네. 저는 이 공연 보러 가면 안 되겠네요. 계속 울어 가지고. 자, 이번 넘버는 살 얘기랍니다. 궁뎅이 뭐 나잇살 트집 뭐 요런 제목.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이게
멜로디가 다 익숙해서 너무 좋아. 예. 저기 보라 키세요 지금 우리 춤추고. 이거는 진짜 보라 살짝 봐야 되겠다. 잠깐 살짝 살짝 왜냐면 네. 오실 때 또 이제 여기서. 무대 의상이랑 제대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살짝 네. 줄게 살짝. 네, 다 떠들었어요? 역시 확실해 진짜. 예, 예. 자. 계속 떠들고 싶어. 여러분 생방 끝나고 있어요. 난 계속 떠들게. 자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날 미치게 하는 그곳 난 거기만 살죠. 어디야? 어디야? 어? 궁금하다 내가 먹은 것들 내 살들 어디로 갔을까 허벅지일까 어 아니 거기는 아니면 가슴 가슴은 완전 뽕이야 내 살들 모두 모인 곳 창피해 말 못해 왜 말 못해 어예 얼굴은 어때 너 슈퍼궁뎅이 바로 거기 오 울트라 궁뎅이 거기구나 오 통통한 궁뎅이 거기였어 왜 아줌마 아줌마도 아줌마 살리기 싫으니까 해보세요 왜 남의 살을 건드리고 난리야 허벅지로만 온통 몰려드는 내 살 내 살 물만 마셔도 셀룰라이트 차곡차곡 내 살 내 살 신발 밑창 아래 딱 붙은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어 빠지질 않아 아무리 흔들어 봐도 떨어지지 않는 내 살 신봉선 가만 허벅지 사이 빈 틈이라고 넣었어 아줌마 살 아줌마 살 바지 사면 머리 가랑이부터 속이시지요 타자 타자 살 빼는 그림쳐 발라도 습한 바지가 안 늘어나 맨날 에어로빅 해도 떨어지지 않는 내 살 뭐라고? 죽도록 흔들어도 찰싹부터 있는 내 살 그만해! 죽도록 운동해도 찰과 머리 같은 내 살 어우, 하지마 하지마다 하지마 살에 머리도 안 빠질 살이야 저쪽에서 빠져있어 눈 고셔서 정말 못 보겠네 잘난 척이 하늘을 찌르겠네 알아. 그녀 몸매 뒤집잡지 마라 그녀 몸매 뒤집잡지 마라 뒤집 잡지 마라 잡지 마 내 몸매 딱이야 어머머머 말하지 마 허리가 통짤한 거 내 아니야 말하지 마 엉덩이 터졌단 거 상관없어 말하지 마 거들러 커버한 걸 너 어때 말하지 마 똥배가 나왔단 걸 똥배? 똥배 귀엽잖아 귀여워 이 정도는 애교야 쇼 제자밥이 찼나 봐 날 질투하는 거야 우리들도 미쳐봐 우리 몸매 뒤집 잡지 마라 그럼 우리 몸매 뒤집 잡지 마라 가만 안 둬 우리 몸매 뒤집 잡지 마라 잡지 마라 우리 몸매 뒤집 잡지 마라 누가 누가 뭐래도 뭐래도 내 몸매 최고야 아, 진짜 여자분들이 네. 네, 진짜 너무 좋아하면서 신나면서 볼 것 같아요. 공감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네. 막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 그러면서 막. 맞아 맞아. 네. 아 이걸 경연기에 느끼는 거라고요? 예. 예. 저는 그냥 쭉 이렇게 살아와가지고. 예. 가랑이부터 터지시지요 바지 사면. 저는 그 신봉선 네. 씨가 예전부터 뮤지컬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예. 맞아. 지금 데뷔 19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저도 처음 하는 거고 와. 사실 그 이게
이제 들어오면 저한테 이제 프로포즈가 들어오면 사실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데 그 그렇죠. 전에는 그러지를 못하니까 못했었고 지금은 뭐 이렇게 시기상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해보냐. 그래. 그래서 사실 좀 두렵고 사실 저도 처음이니까 또 잘해야 된다는 압박도 있고 한데요. 그런데 열심히 해서 또 언니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무사히 올리고 재밌죠? 있습니다. 재밌죠? 너무 좋아요. 저는요. 너무 좋아요. 이 신봉선 씨하고 조혜련 씨를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희는 뮤지컬을 했으니까 쉬울 수 있지만 이게 두 시간 내내 무대에서 춤을 춰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노래를 계속 화음을 맞춰야 돼. 그렇지. 제사도 맞아요. 그렇고. 그거를 해낸 게 저는 너무 기특한 아까 우리 민경 씨 네. 눈물의 의미는 그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이걸 해냈다는 네. 거예요. 근데 네. 분량이 작은 것도 아닌데 정말 독하게 열심히 정말 열심히 저기 연습실에서 연습했어요. 저는 정말 이 두 분께 박수 쳐주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하다. 해냈어 해냈어. 네, 멋있어요. 해냈어. 진짜. 아, 나 진짜 공연 보러 못 가겠어요. 왜요? 나 진짜 계속 처음 나오면서부터 울 것 같아서 저는 어떡해. 못 가겠네요. 예, 김동현 씨가 네. 민경 장군님 울고 있나요? 아니야. 지금은 안 울고 있어요. 눈이 붙어있어서 몰랐어요. 지금은. 아 웃고 있습니다. 우리 웃고 있어요 지금. 네, 웃상이에요. 웃는 겁니다. 네.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네. 이하연님 요 하나 갑시다. 요거. 뭐 갈까요? 요거 가요. 텐션 짱인 분들이 다 모이니 너무 즐겁고 신나요. 목욕탕 가면 아줌마들 모여서 다 저러고 놀아요. 맞아요. 배윤영님. 배윤영님. 김은지님은요. 언니들 혹시 저 보고 만든 노래예요? 민간인 이렇게 사찰해도 민간인을 사찰해도 너무 마음을 맞아요. 들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은지님 내용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요. 아유. 네. 최진아님 거 한번 좀 읽어. 난 팔뚝, 얼굴, 뱃살, 다리살 안 찐 살이 없는데 한 군데만 살찌는 거 뭐가 부러운데? 뭔가 부러운데? 뭔가 부러운데? 뭔가 부러운데? 야. 잠깐만. 김진숙님 거. 내 고등학교 동창 봉선이다. 난 살이 찌고 넌 빠지고 이건 옳지 않나? 아~ 김진숙님 진숙이 알아? 아니 제가 같은 동문이신가 봐요. 어~ 동창이니까. 네, 동창이니까. 아 진짜. 그러나 이게 신봉선 씨가 정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컬투쇼에 나타났는데 그쵸. 11kg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감량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몸무게를 스트레스 받을까 봐 안 재고 눈바디 정도만 하고 있고요. 거의 같은 상황 아니에요? 근데 많이 빠졌을 때보다 사실 좀 올라왔어요. 아~ 그런데 아~ 그 컬투쇼 DJ 할 때보다 생활 패턴이 완전 달라졌죠. 완전 달라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8시 운동하고? 타임 요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 먹는 것도 잘 먹던데. 네, 먹는 것도 나는 욕하고 왔는데 욕하고 욕하고. 와. 아 욕하고 왔는데. 예, 이하연 씨 예, 손 들었어요. 예예예. 예, 예, 예. 네. 이하연 씨 말씀하세요. 손 들었어. 얘기하세요. 네, 말씀하실게요. 아니, 우리 연습할 때도 저희 진짜 춤 많이 배우느라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침에 수영하고 와요. 와. 완전 패턴이 달라졌고. 예, 저병이 끝내주잖아. 저병. 네. 와. 근데 봉선 언니가 원래 다이어트를 급하게 하거나 이러면은 진짜 사람이 좀 몰골이 되게 좀 안쓰럽게 좀 안 돼 보이고 살이 그렇잖아요. 빠지잖아요. 네. 너무 예쁘고 예뻐. 건강하게 살을 뺐어요. 건강하게 뺐습니다. 네. 건강하게. 아니 뭐 한지민이라는 얘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만해요. 이제 큰일 나요. 그러면 닮았어. 또 저만 혼나요. 저만 네. 혼이 나요. 이 자리에서 김종국 씨 네. 꼭 연락 좀 달라고.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요? 아니 김종국 씨 왜 나와요? 아니 예전에 갑자기? 아닌가? 미우새를 보고 이 언니가 혼자 응원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언니가 지금 아~ 봉선이 예쁘다고. 김종국하고 가능성도 있잖아. 아니에요. 왜 네가 싫어? 아니 그 오빠가 날 싫어해. 그러니까 너무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나는. 네. 아 그래요? 저는 팬입니다. 예. 네. 둘 다 근데 짠돌이 짠순이라. 기사가 났다고 하니 아주 간소화되겠네요. 기사가 났어요. 기사가 지금 났어요. 났어? 네, 네. 컬투쇼 신봉선 아이유인 줄 알았다고. 그러면 나만 혼나. 아이유가 김종국 거 또 나겠다. 김종국 거 또 나겠다. 컬투쇼는 말하잖아. 금방 맞아. 기사가 돼요. 네. 근데 예.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민경 씨 결혼한다고 그냥 지금 해봐요. 그걸 안 떠요. 기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예. 안 떠요. 그럼 저는 먼저 네 분 나오셨지만 잠깐 민경 씨 얘기를 하면요. 네, 네. 가을에 이사를 가신다고. 그만해. 가을에? 예, 이사 날짜를 잡았대요. 네. 집 샀어? 아니 이제 이사를 이제 저도 기한이 돼가지고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가을에 결혼 발표하는데 이사가요? 이사 발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네. 이사하는 날이 유민상 씨랑 똑같은 날 이사를 한대요. 뭐야? 아니 어가 아니고 잠깐만 어가 아니고 하는 거 아니야? 넓은 데를 얻어야지. 한 집으로 유민상이면 넓은 데를 얻어야지. 왜 하잖아요?
자, 디스패치 움직여주세요. 디스패치. 야, 잘 됐다. 아니, 오늘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잘 됐다. 아니 유민상 씨 매니저가 왔는데 그래서 언니 이사하신다면서요? 그냥 그러니까 날짜가 그날이라면서요? 그냥 그러니까 민상 오빠도 그날 이사하는데. 어머 세상에 이거는 천생연분 아니에요? 잠깐만 유민상 씨 얼마 전에 신봉숭 씨 공연 와가지고 네. 수줍게 보시고 가시던데. 네, 민상 씨도 보고 왔어요. 맞아, 봤어요. 이무일도 수건 뭐지? 삼각관계예요 그러면? 아하. 남자가 몇 명이에요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음악이 켜지면 끝난다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면 그럼 공연은 신봉숭 거를 보고 이사는 너랑 같이 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씀이세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집으로, 아까 예. 말씀하셨잖아요. 음악 나오면 닥치세요. 난 언니가 좋아. 와 보고 갔구나 신봉선 씨 거를. 동기죠 동기. 이무일 씨는 혼자 왔어요. 표를 사갖고 왔대. 그래서 표를 아, 직접 티켓팅을 해서 왜 마음에 드는 후배 거 같이 와서 봐라 했더니 후배 표 사줘야 된다고 시키네요. 와 공사 입사님. 아, 네. 우리 동네 교회 앞에 조혜련 언니 얼굴이 운동장만하게 걸려 있어요. 밤에 보면 무서워요. 뭔 설명도 없이. 얼굴 사진만 뭔 설명도 없이 걸려 있으니까 대체 뭔지 궁금해 죽었어요. 광주에 무슨 영땡 교회 앞이에요. 근데 그 사진 진짜 예쁘게 나오긴 했어요. 아 제가 교회에 이제 간증을 갔는데 네. 그러니까 포스터가 붙어 있구나. 포스터를 붙여놓는데 그 사진이 조금 밤에 보면 무섭기는 해요.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예, 그랬구나. 죄송해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네네. 뮤지컬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뮤지컬 헤드위에 진출하셨다고 지금. 진출했어요. 예? 이게 아니 무슨 내가 얘기예요? 캐스팅이 된 게 아니라 제가 그 유민상 아니야. 유연석 씨하고 네네. 제가 틈만 나면이라는 그 저 프로그램을 하다가 한번 가겠다 해서 갔는데 네. 나를 마지막에 불러 일으킨 거야. 아, 무대로. 아, 그래갖고 정경호 씨랑 저랑 다 올라갔어요. 어머. 바나나 날라를 네. 그 노래 이제 라밤바 이거를 다 연습을 한 거야. 와. 진짜 멋있다. 며칠 전부터 딱 갔더니 이 드럼하고 뜨뜨따 진짜. 바나나 날라바 그래서. 그 전곡을 다 했다니까. 진짜요? 근데 팬서비스네. 너무 좋더라고. 진짜 감동적이야. 그게 헤드윅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게 극 중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맨 끝에 하여튼 그렇게 공연했는데 지금은 뭐 그 공연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매너포즈로 와요. 유연석 씨 오면 네. 네. 네, 거기 무대 세우면 되겠네 또 매너포즈에다가. 네. 그래서 유연석 씨가 또 온대요. 어머 언제 그날 갈게요. 보러 와 지금 이제 네. 그날 제가 공연할게요. 제가 그날 갈게요. 왜 이래? 보러 갈게요. 제가 공연할게요. 왜 이래? 이러다 김현숙이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저도 한번 불러 올리려고요. 예. 아 너무 좋네요. 아, 내일 모레는 또 아, 내일이구나. 내일은 또 재석 씨가 온다고. 아 유재석 씨가. 연예인들 셀럽들이 그렇게 보러 와. 갱년기. 보고 싶다고 초대해 달라고 많이 그러더라고 연예인. 사랑하세요.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예매해서 네. 네. 자리 꽉 차기 전에 예매 얼른 하셔갖고 주위 가족들이랑 같이 한번 보러 가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광고요. Here we go. 9797님이 갱년기를 우울해하는 엄마랑 새 모녀가 첫 뮤지컬로 선택한 매너포즈 엄마가 정말 즐겁게 보셨어요. 와,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모녀가 함께 보기 정말 좋겠네요. 너무 좋아요. 많이들 오시고요. 어머님들이 뮤지컬하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너무 즐겁게 가셔서 그렇죠. 약간 효자템 효녀템. 그리고 익숙한 올드팝의 멜로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다른 멤버로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그렇지. 그 정도로. 캐스팅별로 다 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따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너무 인상 깊었어요. 아버지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 것도 좋네요. 네. 네. 김미인님께서 매너포즈 35년 된 절친 친구랑 둘이서 공연 4일차에 앞줄에서 보고 왔습니다. 웃다가 울다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또 관람하고 또 가고 싶네요. 또 가고 싶대요. 감사합니다. 저희 재관람할 때는 또 할인이 돼요. 네네네. 다른 너무 좋네요. 배우들을 하고 해서 네.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기 김현숙 씨 인스타 가면은 아마 또 할인 받으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희 뮤지컬 배우 본인은 왜 안 열어놨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잘 몰라요 이 언니. 네. 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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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경 씨 좀. 예. 우리 큰 언니. 아니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금방 가네요. 네. 오늘 우리 관객들과 너무 또 재밌게 저기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공연도 보러 오시고요. 네. 좋은 시간.
시간 되십시오. 네, 야, 메노포즈 보러 오시면 진짜 갖고 있던 스트레스 확 날아갈 거예요. 8월 25일까지 한전 아트센터니까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와. 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우리 두시탈투 컬투쇼도 많은 사랑해주시고 메노포즈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봉선 씨. 네, 즐기시러 오세요. 후회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도요 열심히 해서요 여러분들께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다. 봉선 씨 오랜만에 반가웠어요. 네, 네. 반가웠어요. 자, 혜련이 누나의 바나나랄라를 틀어드리면서 보내드립니다. 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3, 4부로 가요. 에러, 에러, 에러.